보니까 혜림이가 초음파 아기 소파라. 어, 너무 보고 싶어. 네. 아, 네네네. 3D 그거? 여기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입체 초음파 나오고. 이게 제일 최근에 찍은 거예요. 오, 마이. 어머, 눈, 코, 입. 어머. 아기 아빠. 아, 정말요? 닮았어요? 어. 오빠 닮았죠? 어. 특히 입술 있는 데가 아빠 많이 닮았어요. Right. 맞아요. 입술인 데하고. 역시. 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배 속에 있는 아기인데, 아니, 사진이 좀 3D로 볼 수 있잖아요. 제 때에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또 그거 만삭 사진도 찍어봤어요. 아, 맞아. 강조해주는 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엘리겐트하고, 와. 예쁘다. 너무 예쁘게 찍었다. I love it. 아, 만삭 화보는 가파다에서 최초 공개하는 거래요. 오, 야, 우리도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와. 엄마 반응, 리액션. 와. 너무너무 감동. So beautiful. 엄마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러니까. 어, 너무 축하. 내가 다 뿌듯하네. 약간 너무 거저로, 무료로. 이렇게 귀한 손자까지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게 이게 완전히 기적 같은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혜림, 아까 우와. 우리 산, 아까 우리 산 그 딸기, 자기 딸기 좋으니까 그리고 또 고기. 우리 좀 우와. 갖고 가야 되는 와우. 이거 다 될까요? 네. 저 줄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아유. 와, 역시. 땡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엄마 마음이거든요. 네.